오케이.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방송의 꽃, 드라마. 드라마는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의 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창조해내는 공동작업의 소산이다. 연출자의 큐사인에 따라 모든 연기자와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연출자는 드라마라는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제작 과정을 총괄하는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한편에 드라마가 제작되기 위해 얼마나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병훈 연출자에게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드라마 연출자 이병훈입니다. 설득력 있고 흥미 있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울고 웃는 분야가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 분야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민들보다도 드라마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민들에게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것은 TV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어떻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흥미있게 역할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사전 준비 작업은 카메라가 돌고 배우가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하기 그 전 단계로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과정을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리프로덕션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전 제작의 가장 핵심 요소가 드라마의 스토리와 소재의 선택 그리고 연기자를 어떻게 캐스팅할 것인가 그리고 캐스팅한 연기자와 작품을 갖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설계도 하에 영상화를 시킬 것인가 그 촬영 연출 대본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전부 사전 제작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전 제작 과정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사전 제작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극본 분야고 그 다음에 연출 분야는 연출 대본 컨티뉴티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를 선정하는 캐스팅 작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오픈세트라든가 드라마에 필요한 소도구라든가 각종 미술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극본에서 있어서의 사전 작업이란 것은 스토리를 미리 만들어서 전체 60편, 60회 스토리를 미리 작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체 드라마의 커다란 플로팅을 만든다든지 또 스토리의 계략적인 어떤 거, 이 원고라고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사전 제작업에 필요한 것이고 연기자의 캐스팅은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조역, 단역까지 그 드라마에 필요한 연기자를 미리 전부 캐스팅하는 것이 이 사전 제작의 과정에 포함된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는, 이산이라는 드라마는 정조 임금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전에 준비할 때 소재를 선택하고, 이 테마를 정할 때 한 임금의 얘기를 하자. 그럼 어떤 임금의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조선시대 임금의 얘기를 할 것인가? 고려시대 임금의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삼국시대 임금 얘기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임금이 바로 조선조 22대 임금인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태어나서 11살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주주께 돌아가시는 참담한 광경을 갖다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14년 동안 임금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반대파로부터 숙청의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임금이 되고 나서부터 돌아가신 24년간 또 엄청난 조선 후기에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24년간은 늘 암살과 위협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성과를 잇고 훌륭한 문화에 또는 정치적인 업적을 남긴 이 정조 임금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드라마의 흥미도, 흥미성과 또 우리에게 훌륭한 리더로서의 어떤 귀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조 임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술 부분에 있어서의 사진 제작은 특히 중요한 것이 미술 세트라는 것을 오픈 세트 같은 한 번 잘못 지어지면은 그 후에 그걸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는 수많은 돈이 들게 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된 것은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 제작 과정에서 미술용품 소도구라든가 새로 만드는 소도구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또는 세트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트는 적어도 몇 개월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도면을 다 작성을 해서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상 같은 것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의상은 그 연기자한테 가장 적절한 의상을 입히기 위해서 사진의 중요한 배우들에겐 옷을 입혀보고 맞는 색깔인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의상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산이라는 드라마에도 의상 테스트를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들의 복장인 다모복에 대해서 의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의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끝으로 남자 인물들에 대해서 군복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상복에 대해서 만드는 걸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서 그걸 결정을 보고 그 결정된 그 의상의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 중간에 사전 제작 과정에서 신인 연기자를 뽑아갖고 그 준비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리 신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어떤 그 연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흡한 연기를 사전 준비된 단계 동안에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 몇 연기자들을 드라마에 항상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연기가 좀 미흡하더라도 드라마의 신선감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신인 연기자를 캐스팅했는데 그 연기자의 훈련을 바로 사전 제작 과정에서 그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전 제작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 타이틀 제작. 드라마 이산은 실사와 그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동화와 판타지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TV 타이틀은 드라마의 분위기와 성격을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로서 프로그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드라마와 차별화해 드라마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홍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1세기. 메인 포스터를 비롯해 각종 홍보용 자료로 사용될 사진 촬영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주요 인물에 대한 잦은 노출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시청률의 견인차가 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카메라의 역할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대부분이 카메라가 잡은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잡은 화면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TV 카메라맨의 역할 또는 TV 카메라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행해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합니다. 보통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면은 70분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0
한국에서 한 1000이 넘는 셔틀 드라마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TV 카메라가 잡은 화면입니다. 연기자들이 연기하거나 아니면 풍광이라든가 서정적인 장면이라든가 자연 풍경이라든가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TV 카메라가 잡은 화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출자는 이 TV 카메라맨을 자기의 스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항상 여기고 끊임없이 카메라맨하고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조 임금이 아주 괴로워할 때 그 궁궐의 편전 위에서 실루엣으로 카메라를 잡은 적이 있고 또 사드세자가 죽기 전에 자기 막 괴로워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바로 편전에서 실루엣으로 황혼에 서서 고뇌하는 모습을 갖다가 카메라를 이동차로 추러킹을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수자의 어떤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화면의 실루엣으로 삼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더 강렬하게 강조했고 그리고 카메라를 이동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격렬한 어떤 거 이 사수자의 그 심리적인 갈등을 갖다가 카메라를 이동함으로써 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극중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카메라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샷 사이즈가 달라진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나 갈등을 표현할 때는 클로즈업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거꾸로 아주 극심한 갈등을 표현할 때 롱샷으로 부감샷으로 하면 또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갖다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즈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갖다가 연출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카메라맨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장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구도가 될 수 있도록 그 화면을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사극 드라마의 매력. HD 카메라가 방송 제작에 본격적으로 이용되면서 안방극장은 새로운 TV 영화 시대가 되었다. 뜻맞는 좋은 파트너와의 작업은 작품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킨다. 1980년대부터 호흡을 맞춰온 촬영 감독은 연출자의 눈과 발이 되어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살아나는 영상을 다양하게 구성해낸다. 화면 구성은 카메라의 촬영 범위와 각도, 구도와 깊이, 움직임, 기능과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장면마다 적절한 장비를 선택해 드라마의 흐름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카메라 워킹은 시청자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부드럽게 시작하며 연기자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영상이 중복되거나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계획과 의견 조율은 필수적이다. 촬영팀과 조명팀 모두 피사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깊이 있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손길로 작업에 임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조명의 역할이라는 건 부인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제작 요소의 하나입니다. 동시녹음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영상인
화면과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바로 카메라와 조명인데, 카메라 적절한 화면을 잡기 위해서는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밤 장면 같은 데서는 조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동시녹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또 그 드라마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연기자의 대사라든가 주변의 음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각종 사운드가 전부 이 동시녹음을 통해서 테이프에 담겨지고 녹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라이트의 HMI나 아니면 이 텅스텐 라이트에 하얀 천을 씌워갖고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잼볼이라든가 아니면 팬케이크라든가 치메라라든가 이런 조명기구를 사용해서 드라마의 전체 분위기를 갖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산에서도 소위 그 이 잼볼이라고 해서 보통 만두라고 많이 속칭으로 사용합니다만은 네각으로 만들어진 걸 아마 나중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하얀 천을 씌워갖고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통 1.2kg 또는 2kg 또는 한 650와트짜리 그런 잼볼 라이트를 갖다 많이 썼습니다. 첫 회 영조임금이 꿈에서 사두세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그 장면에서 공포에 질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깨어나는 장면을 일어나서 뒷모습으로 잡았을 때 백의 파란 창호지에 영조임금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때 정광, 주광, 키라이트를 전혀 주지 않고 백라이트만 주문해서 영조임금의 모습이 마치 실루엣처럼 어떤 거이 화면에 모습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드라마 4회에서 이 어린 이산이 성인으로 변해서 밤에 자객이 들어와서 성인 세손을 갖다 죽이려고 자객이 들어왔을 때 그때 깨어나갖고 자객하고 이렇게 결투를 할 때 실루엣 조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일반적으로 이 주조명, 인물을 전체를 살리는 주조명,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보조하는 보조광, 그 다음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한 백라이트, 역조명, 을 다 사용하긴 합니다만 드라마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 두 개를 생략하고 백조명만 쓴다든가 키조명만 쓴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명기를 달처럼 높이 띄워 그윽한 밤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낸 조명팀. 조명은 궁극적으로 드라마의 의도와 분위기를 붙돋아주는 요소이다. 장면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조명의 기법과 장비를 달리하고 연기자의 동작선까지 파악해 조명 계획을 세운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실루엣 조명으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빛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하는 등 조명의 설치 방법에 따라 피사체의 느낌과 화면의 깊이는 사뭇 달라진다. 13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낮신 촬영이 해질녘까지 이어지자 조명 장비를 새로 설치했다. 낮에 사용하는 HMI를 최대한 활용해 시간의 경과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야외 촬영에선 계절에 따른 태양의 움직임과 광선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녹음은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화면 영상에 치여서 잘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향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역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소리는 동시녹음은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아무리 드라마가 훌륭하고 영상이 아름다워도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잡음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 드라마를 가서 제대로 시청할 수가 없고 드라마가 완성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제작 장소에서 소음이 없는가 또는 이 드라마의 대사를 하는데 시청자들이 대사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다른 어떤 거 잡음이라든가 어떤 시끄러운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런 걸 미리 점검해 보고 좋은 장소에서 그것이 깨끗하고 소리가 조용한 장소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늘 꿈이 그런 그 좋은 마이크 그런 아주 극지양성 또는 특별한 사람의 음색에만 맞는 그런 어떤 마이크를 개발할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아마 그 마이크의 개발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또 현대적인 기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녹화를 해야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수없이 녹화가 지연되고 반복하고 NG가 나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매미 기다려라. 촬영 현장의 배경음은 장소를 알려주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황과 움직임을 강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연기자의 대사를 묻히게 할 만큼 심한 소음으로 느껴지면 배경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좋아. 잠시만요. 비행기 좀만 가고요. 사극 드라마의 동시 녹음은 현대적인 배경음을 모두 차단해야 한다. 동시녹음팀은 화면과 일치되는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 드라마에서는 늘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아주 호쾌한 액션씬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폭발물이 터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활극신들은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기하는 것이 바로 무술 연기자들입니다. 무술 연기자들은 오랜 운동과 체력 단련을 위해서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 그리고 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기자들이 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라든가 또는 액션들을 갖다가 이 무술 연기자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연기자를 대신해서 대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술 연기자들끼리만 모여서 전쟁씬 같은 그런 활극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화살을 맞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총을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에는 항상 그런 이 무술 연기자들이 기용이 돼갖고 연기자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극 중에서 위험한 연기를 하는 경우에 무술 연기자들이 다치거나 때로는 극단적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여러 명이 무술 연기자 스턴트맨들이 촬영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갖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또 장면에 가서 목격도 하기도 했습니다. 특수효과는 이 무술 연기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수효과는 아무리 그것이 효과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위험합니다. 그것이 곁에서 같이 맞게 되면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건 일반 연기자들은 그런 상처에 대한 이 신체 훈련이 안 돼 있어. 옆에서 그런 폭발이 터지면은 연기가 부자연스럽게 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부상을 입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가 빠르고 그리고 익숙해져 있고 훈련을 받은 그런 무술 연기자들이 그런 폭발 장면이나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장면에서는 많이 기용이 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이산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저 나래의 사건 때 막 세손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드라마 오프닝에서 영조를 암살한 사람들이 막 총을 쏜다든지 또는 뭐 세세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고 막 칼을 휘두르고 칼에 맞고 피가 나고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물론 실제로 피가 나거나 칼에 맞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칼을 맞는 장면도 이 안에다가 나무를 만든 이 부드러운 어떤 그 이 판을 갖다 달아갖고 화살을 갖다가 공기 앞으로 쏜다든가 아니면 가는 피아노 선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까만 선을 연결해서 화살을 그 줄을 타고서는 들어가서 뱉기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화면상으로는 화살이 콱 뱉히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또 총에 맞는다든가 또는 저 포탄 속에서 폭탄이 포탄이 터지는 거. 저 이산에서 드라마에 있다가 먼저 정조를 이산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이 자객들이 와서 포탄 터뜨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무슨 저 이 화약과 다이너마이트를 아주 소량을 집어넣을 때 효과는 크게 위해서 무슨 세멘트라든가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불꽃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화면 효과로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별 위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특수효과 담당자들의 일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해볼게요. 준비. 생명을 담보로 촬영에 임하는 무술 연기자들. 액션! 오케이, 비슷했습니다. 큐!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날렵한 동작으로 시원시원한 액션을 선보인다.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한 결과이다. 땅이 경사지고 평탄하지 않아 액션 연기를 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산속. 크고 작은 부상으로 영광의 상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술 연기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우리나라 액션과 스턴트의 기량이 진일보하고 있다. 특수 효과는 무술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다. 적절하게 사용된 특수 효과로 액션 장면은 더욱 실감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을 위해 살수차가 동원되었다. 극중 인물의 절박한 심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날씨는 야외 촬영의 큰 변수이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자연현상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특수효과는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한다. 각종 자연현상부터 폭파 장면을 사실감 넘치게 재현해내는 특수효과팀. 상황과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절묘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픽만으로도 만들 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불이 나고 터지고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있어야지만 뒤에서 그래픽으로 더 보완을 할 수 있지 실제적인 상황이 없이 그래픽만으로 보완하면은 어떤 작품의 사실감이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서 특수효과는 드라마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제작은 크게 부조와 스튜디오로 나누게 됩니다. 부조에는 연출자가 있게 되고 녹화 담당자, VTR 담당자가 있게 되고 조명 컨트롤이 있고 또 영상 비디오 엔지니어가 있게 되고 오디오 이 콘솔이 있어갖고 오디오맨이 있게 되고 또 효과맨, 이펙트맨이 있어갖고 각종 무슨 효과 소리를 갖다 내게 됩니다. 그게 보통 부조정실, 서브 컨트롤 룸에서 근무하는 또 일을 하게 되는 스텝이고 스튜디오에는 카메라와 마이크와
그 다음에 세트와 소도구와 뭐 의상 이런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거, 의상을 입고 뭐 각종 세트에서 방 안에서 연기를 하게 되면 그걸 3대 또는 4대의 카메라로 화면을 잡아서 그것이 카메라 컨트롤 유닛이라고 CCU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부조정실로 올라와서 그 색깔을 갖다 보정을 하고 또 그 색깔을 동시에 스위칭해서 편집을 해서 VTR로 테이프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FJ 플로어 디렉터라 갖고 무대 감독이 전체적인 진행을 갖다 관장을 해 갖고선 스탠바이 큐라는 소리와 함께 녹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큐라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동시 녹음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서 신호로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되면 연기자가 연기를 하게 되고 카메라는 미리 주어진 컨티뉴이티 각 카메라마다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또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잡으라는 연출자의 콘티에 의해서 그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또 연기자는 연기를 하게 되고 마이크나 조명이나 카메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3대 또는 4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잡아서 그거를 부조에 있는 연출자가 스위칭을 해서 화면을 바꿔가면서 동시에 편집하면서 테이프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세트와 조명 설치가 마무리되는 동안 드라이 리허설이 진행된다. 그것은 아니됩니다, 저하. 그것은 아니됩니다, 저하. 그래. 연출자는 연기자들에게 정확한 대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을 주문한다. 제게 못하는 것입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의 장면을 모두 촬영해야 하는 만큼 스튜디오 제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촬영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지금 전화 형태가 나빠지신 것이 병이 낫는 과정인 명예훼손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야. 44페이지 다로방으로 할게요. 자, 이쪽이요. 부조정실 입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드디어 녹화가 시작된다. 연기를 위한 공간인 스튜디오와 제작을 지휘하고 각종 장비를 통제하는 부조정실은 떨어져 있지만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전에 합의한 약속에 따라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은 연출자의 신호와 스위칭으로 즉시 편집되며 부조정실의 한쪽 벽면을 채운 TV 스크린의 영상들은 하나의 테이프에 담기게 된다. 부조정실과 스튜디오가 동시에 움직이며 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요. 스튜디오 제작은 보통 실내씬 제작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에다가 밖에 무슨 뭐 궁이라든가 아니면 산이라든가 이걸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스튜디오 제작은 실내 씬, 방안 씬 또는 옥내 씬들을 갖다 제작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이산에서 스튜디오 씬들은 주로 방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스튜디오에 했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이래야 편전 정도가 가장 넓은 공간인데 그 편전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튜디오 제작으로 하지 않고 로케이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 드라마 이산에서 가장 큰 실내 씬이 세손의 방, 세손초소 정도가 아마 가장 큰 스튜디오 실내 씬이었을 것입니다. 리허설이 끝나면 연기자는 분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또 의상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녹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출자의 큐 소리의 시작으로 스튜디오 녹화는 카메라, 마이크, 영상, VTR 온갖 그 부서가 각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수십 명이 또 수백 수십의 연기자들과 더불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사후 제작은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방송이 될 때까지의 작업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 작업에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편집 작업이 있고 또 효과나 대사를 갖다가 입히는 다빙 작업이 있고 또 음악을 집어넣는 믹싱 작업이 있고 끝으로 각가지 이 그래픽이나 아니면 CF까지 포함돼서 드라마로 완성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후 제작 과정이라고 합니다. 편집은 이 따로따로 떨어진 또 원 카메라로 따로따로 찍은 내용들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무작위로 막 찍은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의 통일성 있게 스토리에 맞춰 갖고 대본에 맞춰서 그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소위 연결 작업인데 그 연결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완 작업을 겸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편집해서 이어보니까 그 장면이 필요가 없더라 또는 그 장면이 너무 장황하니까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든가 또는 뒤에 장면을 앞쪽으로 땡긴다든지 이렇게 새로 재배치하는 작업 수정하고 소위 말하는 빌트 작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창조하는 그런 작업까지를 겸해서 우리는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은 훌륭히 아무리 제작을 하고 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편집에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그 작품이 상처를 받고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새로운 창조 작업, 새로운 제작, 새로운 촬영이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1차 편집한 걸 가지고 편집이 끝난 걸 가지고 우리는 다빙실에 가서 각가지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총소리라든지 새소리라든지 풀립소리라든지 때로는 그 장면에서 필요한 물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음향을 동시녹음자가 따갖고 거기다가 입히게 됩니다. 또 현대물 같으면 뭐 자동차 급브레이크 받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총소리라든지 이런 그 이 내용들 물론 저 드라마 이산에서 총이 등장했으니까 총소리 같은 건 다빙실에서 새로 입혔습니다. 실제 총소리와 음향을 통해서 만든 총소리하고 그 효과음이 음향을 통해서 다빙한 효과의 음의 총소리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실감이 나기 때문에 현장에 쓴 그 좀 이렇게 엉성한 그 총소리 소음 빼고 만드는 총소리 소음을 갖다 새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장면을 하는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음향 다빙이라고 하고 또 연기자가 대사를 했는데 대사가 당시 너무 소음이 많다든지 아니면 현대물 같은데 시장에서 녹음을 했으면 그 시장의 소음 때문에 대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소음은 백으로 깔고 위에다가 새로 연기자가 후시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빙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종편실에 오면 종편실에서 색깔을 우선 화면의 색깔을 좀 보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컬러 컬렉션이라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냥 컬렉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색이 너무 어두운 건 좀 밝게 색이 너무 옅은 건 색을 좀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색깔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색보정 작업이 보통 한 70분 정도면 하루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원래는 그 색보정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갖고 한 2, 3일 걸리기도 하는데 텔레비전은 워낙 시간이 쫓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컬러 커렉션 작업을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서 촬영이 너무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 전체적인 톤을 일정하게 고르게 맞춥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건 좀 밝게 하고 너무 밝은 건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색깔이 너무 없는 건 입히고 색깔이 너무 진한 건 좀 빼고 이런 작업을 거치는 걸 컬러 컬렉션이라는데 컬러 컬렉션 작업을 끝난 다음에 종편실에서 음악을 넣고 자막을 넣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넣고 넣는 작업을 갖다 믹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장면마다 정확한 초수의 음악을 갖다가 맞춰서 작곡을 해갖고 연주를 해갖고 녹음실에서 그 연주를 해갖고 그 길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고개를 돌리는 데부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서 다른 장면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음악이 끝나는 뭐 1분 30초 또는 2분 그걸 맞춰갖고 음악을 입히게 됩니다. 그 작업을 보통 믹싱이라고 합니다. 믹싱이 끝난 다음에 드라마에서 내용 설명하는 부차적인 자막 무슨 뭐 도와서 하면은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고 문서를 기록하는 부서 또 무슨 등장하는 인물이 최석주다 그럼 최석주라는 자막을 넣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종편실에서 자막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퍼스트 프로덕션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더군다나 근래에 와서는 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드라마 사후 제작이 끝나고 나면은 음악 같은 것은 OST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음악이 별도의 음반으로 만들어져 갖고 판매가 되고 보급이 됩니다. 이럴 때 믹싱할 때 사용했던 음악들을 전부 정교하게 새로 리코딩을 다시 해갖고 한 편의 완성된 앨범으로 만드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 OST 과정입니다. OST를 만들어서 그 OST가 드라마가 방송된 후에도 끝난 다음에도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제작진들은 굉장히 흐뭇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르네상스였던 영정조시대를 배경으로 숱한 역경을 딛고 훌륭한 임금으로 성장하는 정조의 파란만은 일대기를 그린 사극 드라마 이산. 촉박한 시간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만끽했다. 문화전쟁의 시대라는 21세기 차별화되고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되어 한류 열풍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만드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과 그 시스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알아봤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는 텔레비전 장르의 아주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텔레비전의 모든 분야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은 우리 국민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류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 풍속, 한국의 온갖 것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나은, 보다 훌륭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만족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나라, 우리와 더 먼데 다른 나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 제작진들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이 사회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보다 발전을 하고 보다 더 좋은 품질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제작진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는 이제 한국민만의 드라마가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드라마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채찍질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건전한 조언 그리고 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